2012년식의 지프 랭글러 루비콘. 먼저 제어널을 보시면 3.6리터의 V6 펜타스타 엔진. 참고로 얘는 휘발유 넣어야 돼요. 출력은 285마력, 토크는 36kg, 게다가 중량은 1.8톤.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가격대도 5만 달러 정도. 제가 이 차량을 한 대 뽑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색깔이 어떤 걸 고르든 다 야성적인 느낌. 저 같은 경우는 연두색으로 9클릭. 이제부터 이 차의 디자인을 볼게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자동차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지프 특유의 세로 그릴 쭉쭉쭉쭉. 자, 멀리서 봤는데 그릴이 뭔가 쇠창살 같다. 그렇다면 지프예요. 그리고 아래쪽은 강력한 범퍼. 이 정도면은 거의 일부러 때려 박으라고 만든 것 같은 디자인. 그리고 차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오프로드 타이어가 장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쪽 후드라든가 아니면 도어 경첩, 곳곳의 마감 상태를 보면은 정말 투박합니다. 문짝에 여기 나사 있죠? 이거 돌리면은 진짜로 문짝에 떨어져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떨어집니다. 심지어 이 차는 주유캡이 없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은 네모 모양으로 각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뒤쪽에 바퀴 하나 달려있죠? 근데 이거는 장식이 아니라 진짜로 바퀴 하나 터지면은 얘를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테일램프도 뭔가 되게 멋있어요. 도시락 같은 디자인.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기 딸깍. 여기 경첩 부분 자세히 보시면은 얘를 열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랭글러의 엔진.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많이 밀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엔진도 여기 달려있고 배터리도 끝에 달려있고, 다음에는 트렁크, 모듈기 딸깍. 이런 식으로 옆에서 한번 열리고 위에서 한번 열리고. 내부 트렁크 공간은 넓진 않아요. 이번에는 운전석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나저나 이 문짝도 뭔가 되게 범상치가 않죠? 이 자동차에는 사이드 에어백이 없어요. 일단 뭐 그거는 당연하겠지만 시트는 엄청 두꺼운 게 달려있고요. 이 질감이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소재가 뭐지 이게? 전동 시트 그런 거 없어요. 얘는 손으로 당겨야 됩니다. 여기는 열선 시트도 없을 것 같고 통풍 시트도 없을 것 같고. 와, 그나저나 사이드 미러가 진짜 크네요. 그리고 내부 공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핸들도 너무 이쁘고 송풍구 원형 디자인, 이것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 버튼들, 이쪽에 있는 버튼들이 너무 억지로 끼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게 감성이니까.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차량의 제어널 보시면 제로백 6.7초, 최고속도는 204km 정도. 차량의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오케이,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출발. 처음에 휠스핀도 별로 없었고 가볍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얘는 오프로드 차니까. 지프를 가지고서 잘 포장된 도로만 달린다는 것은 캐비어를 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여먹는 소리예요. 이 차는 험지로 가야 됩니다. 스타트. 와, 그러고 보니까 뒤쪽에 있는 와이퍼가 작동이 되는군요. 앞에 있는 와이퍼도 작동이 되고 있고. 아, 점프 나이샷.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얘는 지프니까. 보통 차라면은 지금 여기에서 침수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프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내리막길 스타트. 그렇지. 다음에 여기도 점프. 나이스 샷. 정글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막도 지프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개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차라면은 여길 못 올라오겠지만 지프는 가능합니다. 심지어 바닥이 미끄럽죠? 좀만 더 화이팅. 아, 눈을 밟아가지고 살짝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을 바꿔줄게요. 개인적으로 차량의 출력이 살짝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6.1L, 7.1L, 7.4L 제일 큰 거 달아드릴게요. 구동장치는 넘어가고, 다음에 앞범퍼 같은 경우는 좀 더 와일드하게, 리어윙은 달지 않을게요. 뒷범퍼도 바꿔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이드 스커트 개조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이게 뭐죠? 두 번째 거 골라드릴게요. 다음에 타이어는 넘어가겠습니다. 레이스용 클러치 장착,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10단 달아드릴게요. 동력 풀업, 오프로드용 차동장치 장착,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랠리용 스프링 골라드릴게요. 앞쪽 안틀바 풀업, 뒤쪽 안틀바 풀업, 그 다음에 세시 맨 밑에 거 골라드릴게요. 자체 경량화 풀업.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285마력에서 1750마력으로 두비클릭. 아, 그리고 기어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이 상태로 지금 주행을 하시면은 잘 가는데? 오마이갓. 어쨌거나 기어비는 바꿔야 돼요. 제가 최종 감속을 조금 바꿨습니다. 제로백 3.1초, 최고속도는 386km. 제가 조금 전에는 끝까지 올라갈 수 없었던 이 산, 제가 이 산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출발. 1인칭으로 올라가 볼게요. 100km 돌파, 130km 돌파. 오마이갓. 100 나이샷. 등산 성공. 오, 여기 어디죠? 저는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뭔가 오면 안 될 곳을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래도 사진은 진짜 예쁘게 나오네요. 일단은 여기를 빠져나갑시다. 여기 산 꼭대기에서는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제 혼자 힘으로 나와야 됩니다. 안 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것이 바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오프로드 스타일.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여러분들,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는 보통 바위 같은 오브젝트를 못 넘어가요. 하지만 얘는 넘어올 수 있다는 거. 안돼 사람 살. 제가 바로 레이스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원래 랭글러 출력이 1700마력이 아닙니다. 얘는 제가 마기주로 한 건데 지금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근데 확실히 핸들링은 안 좋아요. 왼쪽으로 살짝 미끄러지죠. 이렇게 브레이크하고 옆으로 급하게 커브. 아이, 미션 클리어.
벌써 끝났다고? 와, 레이스를 한번 했더니만 차가 진짜 더러워졌어요. 이쪽에 진흙들, 여기에도 전부 다 진흙. 오마이갓. 근데 이 차는 더러워지는 걸 신경 쓰면 안 돼요. 세차할 때는 그냥 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프의 세차예요. 이쪽으로 점프. 나이스 샷.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재밌고 강력한 자동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